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3부 시작과 함께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소비자가 물건 사고 지불한 돈의 일부를 적립해서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현금과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서 현금을 돌려받는다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는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백은 백인데 우리가 드는 백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과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 겠습니다. 1번 캐시미어, 2번 캐시백, 3번 명품백입니다. 정답은 오후 5시까지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 기회. 네, 연초가 지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연말 정산입니다. 보통 이제 13월에 월급이다, 보너스다 해서 많이들 돌려받았기도 했던 연말 정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려내면서 세금 폭탄이다, 뭐 세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증세다. 근데 정부가 올해 근로자들의 그 지난해죠. 연말 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서 분석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내게 된 분들에게는 다시 돌려주는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 보완책이 마련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이 사상 초유의 환급이라는 조치 자체가 참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검증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주목주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세무학회장이신 인천대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워낙 많이 만나시죠. 네, 네. 이 정부의 올해 작년에 연말 정산 전수조사 결과 보완 대책 나왔는데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한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다, 적은 경우다. 네. 아, 그리고 세부담 증가 수준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라고 봅니다. 예상했던 대로라면은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세금을 과다하게 낸 사람은 적었다라는 정부의 설명이 맞다라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기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정부가 발표한 그 평균 개념에서 나온 자료는 이제 같지만 네. 세세하게 그러지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 더 많이 내신 분과 그렇지 예. 않은 분들이 요번에 이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나중에 몇 달 후에도 계속해서 정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소급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는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부가 세금 폭탄이 아니었다라고 본 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그 세금 폭탄이라는 개념은 예. 지금 그 주로 저소득층 중에서 평균치로 정부가 말을 할 때 예. 세금이 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국민들이 믿었고 네. 거기서 예외사항이 나와서 나 안 내는데 왜 내느냐 해서 그때 그런 차원에서 이 폭탄을 주장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상소득자들은 네. 상당히 1조 1천억 정도를 받아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는 거는 특히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근로자가 는 건 사실이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서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해볼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낸
많이 내게 된 근로자가 늘었다라는. 많이 낸 사람이 결국 1조 예. 넘게 걷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네, 그것도 우리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예. 많이 왜 근로자에게 많이 내냐. 특히 이번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왜 소득공제가 없는 사람은 세금이 안 됩니다. 소득공제가 있는 사람만 세금을 더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어차피 처음서부터 정부가 네. 5,500만 원 이하는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안 걷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은 있어서 이제 그건 조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5,500만 원 이상자들이 세금이 더 내게 네. 됐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냈느냐. 예. 결국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거를 많이 쓰는 분만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냐. 예.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조금 생각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네, 이제 네.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세금 늘어난 것이 1조가 좀 넘는 1조 한 5천억이 넘는 액수인데 그중에 일부는 그 최고세율 구간 조정한 거로 인한 효과가 같이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 상위 계층인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좀 더하게 됐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정부가 얘기는 했던 거고요. 설명을 뭐 충분히 그렇게 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얘기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5,500만 원 이하 네. 정부가 5,500만 원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하 사람들이 세금이 안 늘어날 거라 그랬는데 왜 늘어났느냐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납세연맹 같은 데서는 그 부분에서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전수자료 조사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돌려주기로 한 거죠, 이번에. 예, 네, 홍기영 교수님.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거에 네. 대해서 김 네. 교수님이 예. 간과한 게 하나 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주로 요새 말하는 건데. 예. 우리가 5,500만 원 이자 이하와 이상 두 개를 2분으로 하면 네. 예, 5,500만 원 이상자가 세금 많이 낸 건 맞아요. 2분 쪽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나 5,500만 원 이상자가 세금의 80, 90%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근로소득세라고 그러면은 5,500만 원 이상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예, 그분들에서 세금이 느는 건 좋은데 예, 저도 찬성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중에서도 소득을 다시 한번 보면 5천부터 7천, 8천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억대, 특히 1억 5천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예. 세금 중과율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제가 부분, 통계를 지금 예. 해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 1억 5천의 세액 증가율이 14%가 전년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3억 정도 되면 8%로 내려가고 3억 초과는 5%로 내려간다는 게 기재부 발표 자료에서 나오고 네. 있고요. 실효세율로 기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네. 실효세율로 해도 1억 5천인 경우에는 13.78% 증가. 실효세율이 폭이 그래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나 3억은 7.86 등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억대 단위 있는 분들은 넘는 분들 1억 5천 넘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 봤을 때는 소득 네. 재분배가 예.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억대 고액 연봉자는 이번에 좋아졌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5,500 이하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 결과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홍기용 교수님도 아 평균적으로는 예, 맞고 평균은 맞다라고 네, 평균적으로는 예. 당연하게 네. 뭐 그렇죠. 동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또 돌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런 이해가 있나요? 세제를 바꿨는데 세법 개정을 해놓고 뭐 약속과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 조치로 이렇게 환급을 또 해주겠다. 정부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그 세법 개정을 하고서. 네. 시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뒤로 물르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자주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여러 번 반발이 있었어도 그냥 강행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의 경우는 사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렇게 그 여론에서 크게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5,500 이하 세금 네.
늘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덥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공무원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사실 네. 저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보완을 하는 것이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우선 지금과 같은 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것이 네. 필요한 일인지 한번 필요하면 나중에 분석 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덥석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니 이제 보안 대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기준 자체 5,5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그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관된 기준이죠. 그냥 하나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세라는 네. 것은 개인들 형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500 이하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헛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가족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나 이제 가족이 없으면서도 부부가 같이 5,500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러면 굉장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불합리하고 네.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 교수님은 어떻게? 근데 예. 이게 그 소급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네. 이 현재 요번 건은 좀 다른 예외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정부가 세금을 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걸 믿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는 오른 분이 205만 명, 5,500만 원 네. 이하에도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소위 아우성을 쳤고 나는 세금 폭탄 맞았다고 그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또 실제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세금 안 올린다고 한 거는 맞는 얘기한 건 사실이니까 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내두고 참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이 옳은지 네. 그런지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자들 아우성이 상당히 예. 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예. 지금 분석에 나온 거 보면 예. 분석이 나온 거 보면 5,500 이하 사람 중에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금이 늘었는데 그 정도가 뭐 평균 한 2, 3만 원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 정도 소득인데 뭐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는 네. 것이 많이 보도되었고 그런 것에 놀라서 네. 네. 그런 것에 놀라서 사실은 그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알겠습니다. 네. 분석을 해본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5만 명에 1,600을 거뒀으니 그게 예. 이제 작게는 우리가 작게 보면 작지만 그 예. 사람들에게는 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말을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작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은 두 분 다 이번 그 보완 조치가 나온 연말 정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만이나 어떤 지적의 요소를 가지고 계신데 김유찬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걸 다시 소급할 정도로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예, 예. 그리고 예. 홍기영 교수님은 아니, 저도 소급은 저 처음부터 반대했고요. 소급은 반대지만 법리적으로 예.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보완해주는 책을 이번에 같이 동시에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나마 또 가만히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뭔가는 대책을 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이 나온 것 자체는 어쨌든 서둘러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또 혐의는 없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잘 바꿔보겠다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이렇게 옮길 때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대세가 맞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온전한 그 이 답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소득공제라는 건 모두가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아무리 부자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빼고 얘기하면 맞아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를 가면은 소득세 분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 한도제가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네. 이게 역진성이 발생을 하고 예. 두 번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가면 세금 는다고 얘기를 하면 조세 원칙이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 있는 1인당 150만 원 이런 거는 무하로 소득공제를 내비둬요. 소득공제를 예. 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세금만 올릴 목적이라면 다시 그렇다면 모든 소득공제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득공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교육비, 의료비는 누구나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정한 금액을 쓰고 그 이상을 더 벌면 초과누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세부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네. 그것이 소득공제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을 네. 때 또 잘못된 그런 예. 예, 전환한 것이 문제를 거론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찬 교수님의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예.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게 공제체계 전환 네. 저는 이제 필요하고 잘했다고 보고요. 그 일단 아까 한도 말씀하셨는데 한도가 100만 원, 네. 200만 원 이렇게 있어도 하여튼 그 한도 내에서는 소득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네. 큰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처라고 보고요. 이게 원칙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저기 필요 경비라는 관점에서 소득 창출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는 소득 공제 해주는 게 맞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의료비, 그 교육비 같은 것이 어떤 직접 필요 경비냐? 이것은 이제 간접적인 필요 경비거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필요 경비인데 이 간접적인 필요 경비는 기초 생계비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의료비나 네. 교육비 같은 것이 이게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경향이 예, 나타나는 그런 기초 생계비 이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소득 공제로 바로 해주면 안 되고 세액 공제 해주는 네.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자녀 세액 공제. 부분이라든지 또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자녀가 많은 혹은 자녀를 올해 낳은 지난해 낳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홍경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자녀 공제, 출산 공제, 입양 공제가 있었었어요. 그걸 이제 없다가 다시 회복된 거지 네. 이번에 새로 해주는 건 아니고. 아, 회복. 네. 예. 그냥 원상을 회복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잘못된 세제 개편이었다라고 그 스스로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는 것 때문에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자녀가 많은데 돈도 많이 드는데 왜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 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소득공제 기준이 있던 걸 바꾼 예를 본 적은 없고요. 그런가요? 그럼요. 이미 있던 걸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사례가 저는 지금까지 예.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거는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려면 소득공제 자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득공제의 의미를 없애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라도 세금이 늘지 늘어요. 느는 건 인정합니다. 늘을 거를 늘리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연말정산 제도를 바꾼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소득 재분배를 예, 한다고 했죠. 재분배라고 얘기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이 예, 그래서 좀 네. 이게 문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고요. 그게 이제 네. 그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고 네. 세금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필요했고 네. 그것을 이제 조금 뒤에 감춰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네. 보고 이게 출산 입양 세액 공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거하고 다자녀 세액 공제를 당초 예. 정부는 기본에 있는 자녀 세액 공제 틀 안에 흡수하려고 했어요. 다만 완전히 흡수가 안 되고 네. 부분적으로 빼놓은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보완 대책에서 그거를 완전히 흡수했어요. 그 점은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금요기획 연말정산 보완 대책 논란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고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4부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겠고요.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두 분 교수님들이 정부는 증세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세금을 늘리기 위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정부는 이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라는 어떤 세법 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이 정부가 또 이번에 보완대책 내놓은 것 중에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원천징수 비율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과연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홍경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뭐 많이 먼저 세금을 내고 네. 그다음에 돌려받을 거냐 네. 덜 내고 덜 받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납세관의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이 주요 관점은 작년에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늘었느냐 안 네. 늘었느냐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보통 그게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은 그거니까요. 그거죠. 예. 그래서 웬만한 이제 국민들은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제도가 뭐 없는 것보다 또 있을 수는 있는데 행정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납세자에게 또 유리한 게 뭐 있을 거냐. 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각 원천징수입니다. 각 직장에 있는 분들도 그 회사에서도 어렵고 복잡하겠죠. 복잡하죠. 예. 또 그래서 저는 그 납세자도 큰 이로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걸 크게 중요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한두 번 해보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것도 또 행정비용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개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질 수 있을까요? 나는 더 내고 나중에 좀 더 돌려받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예. 그걸 본인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결정할 네. 수는 있겠죠. 막연하게. 예, 예. 예.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아마 네. 간이세액표가 한 권이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아마 예. 80, 100, 120을 한다고 예시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간이세액표가 3권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중에서 A권, B권, C권 중에서 어느 거를 자기를 한다고 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선택을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셋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하고 네. 오히려 실효성과 납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유찬 국가는 교수님. 그런 개인의 성향 혹은 개인의 그 어떤 분야별 지출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냥 아주 큰 거 가지고 정하는데 개인들은 자기가 의료비를 많이 쓰는지 혹은 기부를 많이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런 거 나중에 많이 환급받을 만한 네. 지출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예.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 정도. 예. 예.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급여 5,500만 원 이하를 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저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중을 좀 늘려주는 대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 혹은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은 뭐 연금저축의 이 세액 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경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올려준 거는 그 총급의 5,500만 원 이하자만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그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금을 들 경우 이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라라는 어떤 인센티브죠. 그렇죠. 인센티브를 예.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한편 뭐 더 넓게 보면은 그 이상자는 또
꼭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그 이 중산층 개념을 5,500만으로 볼 것만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소총급여를 좀 높인 수준에서도 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미래의 그 노후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돌려 말하면 그렇게도 되겠네요.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할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세금 혜택을 많이 안 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위에 계층들은 많이 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안 주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되는 김희찬 교수님 그런 네, 말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 본래 그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예. 12%로 하느냐 15%로 예. 하느냐 분야별로 이제 다르게 했어요. 이제 의료비 교육비는 15%로 하면서 네. 조금 그 정말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12%로 낮춰놨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다시 15%를 늘려주는 이런 대책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했느냐 하는 것인데 네. 저는 부분적으로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5,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사실 뭐 부부가 같이 예. 맞벌이하면서 그 정도면 또 일부 사람 중에는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다른 종류의 지출에는 하지 않고 왜 이 종류의 지출에만 이렇게 해 주는지는 네.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 주는데 네. 조금 그 점에 있어서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게 예. 좀 금융보험업계의 로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말정산 대란, 연말정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결국은 정부가 수입이 더 필요했던 거잖아요. 세금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세법을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내가 거위의 털을 뽑으려고 했다가 거위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건 엄살이었다라는 이제 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홍경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이게 처음서부터 네. 이게 이제 소득제 분배된다는 걸 자꾸만 앞세웠고 그렇죠. 세금 는다는 말은 안 했고 안 하려고 했었죠. 예. 안 했다고 안 네, 했죠. 안 했다고 증세라는 봐야죠. 말은 아예 그 금지어 같이 됐었기 예. 때문에 이 증세는 목적을 안 해서 결국은 세금이 느는 거가 판명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증세 소리를 안 들으면서 증세가 되는 거를 찾는 한 방법 네. 중에 하나였다. 예. 이 방법 뭔가 뭐 엄청 누구도 몰랐던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당시부터도 이게 문제점을 지적을 네.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것이 홍보되지 않고 특히 5,500만 원 등에는 뭐 거의 안는다까지 하고 네. 7천만 원까지 뭐 2~3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이 그 당시는 일단은 수긍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네. 된 것이다. 그 15%한테는 정부가 다시 네. 돌려주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유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치가들이 증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감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것보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굉장히 거지만. 어려워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하면 또 해야 되고 예. 또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만 사실 이번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바로 그 담배 소비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네. 담배 소비세의 경우는 정말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도 이 정부는 세금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느라고 네. 세금 올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에 비하면 이 연말정산은 사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 중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게 하는 거라서 예. 정책 방향은 그나마 바른 방향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가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나마 담배 서비스의 경우와 비교하면 좀 나은 것이다.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는 받아줄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걸 내놓을 때 세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근데 그거 중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5,500만 원이 그래도 고소득자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이 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요. 상당히 예. 조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동일한 나이에 예. 3천만 그러니까 30대에서 3천만 원대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고소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예. 지금 여기에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에 있던 사람은 세 부담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교육비 의료비를 많이 써서 실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런 사람을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금을 요번에 많이 거둔 건 당연시 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네, 국민의 예.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예. 당연시하고 지금 7천, 8천인 사람이 뭐 평균 100만 원 이상 올라갔는데 요번에 네. 그걸 당연히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게 존중 게 아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그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만 또 걷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네. 그 교육비 안 쓴 사람은 괜찮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있습니다. 7천에서 9천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더 내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네. 그렇게 예. 아니, 제 생각도 일단 거기 네. 동의해요. 우리 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뭐냐면 5,500이라 그래도 정말 가족이 있고 네. 혼자 버는 사람한테는 사실 빠듯한 액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 공제 체계라는 것이 어떤 그 소득 수준만 갖고 세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네. 각각 써야 되는 항목을 보고 그만큼을 공제해줘야 그 사람의 경제 환경, 네. 경제 상황에 맞게 이제 과세가 된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소득 공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고요. 예. 다만 대통령이 나서서 5,500이라고 딱 끊어서 얘기한 것이 예. 많은 혼선을 겪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김희철 교수님께 그러면 네.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문재인 이렇게 정치하게 네. 세제를 만들 수가 있나요? 세법을 개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5,500인데 호벌이냐, 5,500인데 뭐 저기 그 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 이제 공제 체계를 통해서 가능한 가능한가요? 것이죠.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가족 단위 과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또 공제 체계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족한 것이 이 기초 공제거든요, 사실. 네. 가족 1인당 우리가 기초 공제로 150만 원 공제해 소득 공제해 주는데 네. 그건 아직 소득 공제예요.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죠. 150만 원이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저 의견이 있는데요. 홍기영 교수님. 네. 네. 그거가 이 정치인이나 그 단순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속성이 있지만 세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까지 이한 세금 안 들게 해주겠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위험하죠. 네. 예, 그래서 요번에도 네. 일부 그 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된 거예요. 5,500만 원 이하는 안 올리게 하는 방법은 이게 아까 지금 소득공제나 각종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획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205만 명만 5,500에서 205만 명만 1,600억이 더 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네. 오히려 541만 명에 4,227억을 더 주게 된 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맞아요. 되면 세수 네. 펑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괜히 예. 그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했다가 네. 괜히 더 주지도 않 돌려달라고 그렇죠. 한 적도 예, 없는 사람에게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내용도 바로 우리 홍 교수님 예, 말씀하신 된다 바로 그 겁니다. 내용이고 이거는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다 예.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생긴 게 바로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 사람들만 세금 빼주려고 그러니까 5,500 이하에 대통령 네. 말해도 5,500 이하인 사람들 중에 세금 늘어난 사람 걸 줄여주려고 했는데 그 항목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네.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세금도 상당히 많이 네. 이 줄여주게 됐고 네. 이것이 현재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뭐 재정 파탄까지는 아니라도 네. 상당한 세수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인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도 아닌데 돌려받는 그런 분들도 그렇죠. 생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의 어부지리가 다 정부 재정의 펑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걸 계속 끌고 갈지 참 의문인데. 그래서 이게 요번에 예. 하여튼 그것이 요번에 저도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네. 저는 그 정부 요번에 발표한 거 그거 더 주게 된 건 이해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고 예. 또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정부가 말한 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현 제도는 이번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 하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 표준 세액 공제 세 개를 건드려놨는데 이 세 변수 갖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세 가지고 갖고 하려 하니 예. 더 주지 않고는 4천억 정도로 더 주지 않고는 우회 더 받은 1,600억에 대한 해소를 네.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할 수 없는 이 수단을 사용했다. 보안 대책이 나오는 거죠. 거죠. 어쩔 그렇죠. 수 없는. 그런데 네. 이제 국민 개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모자라고 세금을 더 내야지 되는 상황이면은 예. 적든 많든 누구든 세금을 더 내야지 되는. 여기 그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 국민 개세주의니까 정말 소득이 적어도 네. 조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면은 우리가 지방세에서 주민세, 네. 과거의 주민세고 그다음에 지금은 지방소득세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네. 정말 작은 액수고 뭐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뭐 어떤 때는 6천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거로 됐다고 보고요. 소득세 부분은 사실 아니다. 소득세에서는 예. 기초적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네. 가지는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리고요. 네. 예. 그건 홍경 교수님도 네. 마찬가지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두세가 있죠.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예. 저 주민세가 근무주민세가 예. 있는데 그건 이제 지방정부가 보도한 거고 소득세는 역시 소득이 나야 세금을 내는 세금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근로자는 꼭 내야 된다 이 개념이 여기다 도입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 되면 우리가 결손금이 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네.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이렇게 너무나 지금 현재 530만 명이 면세점이 있는데 이번에 더 폭을 높여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의 세제를 끌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유의해서 가능한 한 면세점이 있는 분들 조금씩 줄어가는 방향으로 세제를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세금을 돌려주는 초유의 이 사태가 나오니까요. 앞으로는 툭 하면은 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김유찬 교수님? 이제 지금 사회가 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 표출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것도 각박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선례가 좋은 선례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부가 어떤 특별한 방법이 네. 여기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홍경 네. 교수님.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런 거 국가의 세수나 세출은 이게 간단하게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김 교수님 말씀 잘 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일단 하고 그게 네. 제일 먼저고 그런 것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사전에 설명, 공청회 이런 등을 해야 되는데 세금에 관하여는 공청회가 없어요. 네. 네.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연금개혁이니 뭐 이런 건 많은데. 거기도 있죠. 예. 세금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네. 공청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가 등을 얘기를 잘 들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연말정산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소득세 이 건드리는 것 말고 법인세를 좀 손질하는 법인 세율을 다시 돌려놓자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경 교수님께 먼저 네, 그거는 뭐 우리 김 교수님이 무슨 말씀할 걸 뻔히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네. 그 이 법인세 올리는 건 아주 신중해야 된다. 말 못하게 막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율이 아무리 오른다고 세수가 예. 늘지 않을 확률이 많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찬 교수님은 뻔하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법인세를 좀 올리는 게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기업이 굉장히 경제적 여력이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돈이 많고 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돈을 조금 더 걷어서 네. 정부 지출이나 그리고 소비 성향이 높은 그 저소득계층의 이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줌으로 해서 내수 증가를 통해서 네.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소득 구간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 그분들이 또 이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 버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 요번에 좀 하시기를 예. 원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고액 연봉자들 네. 이분이 사실은 그 중간 계층보다 세금이 덜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요번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득제 분배가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보완책 발표할 때는 그 부분까지 언급할 그 여력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발표는 없었던 없었죠. 것 같아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예. 그게
예, 그거 정도만 해줬어도 저는 뭐 좀 괜찮, 뭐 그동안에 좀 됐다 싶었는데 그걸 쭉 빼놓으니까 네. 예, 여러 가지 체계상 네. 예, 그림이 좀 멋있게 안 나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하겠다 놓고서는 다 잘 안 돼서 증세하려던 것만 들킨 셈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금융위 두 분 다 많이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금융위회가 마지막에 정의를 내리고 끝납니다. 네. 네. 어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무엇이다? 김유찬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할게요. 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없어도 되는 일이었다. 없어도 되는 일이었다. 예. 그럼 홍기영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는 종결이 아니라 네. 앞으로 더 꺾여야 할 새로운 시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앞으로, 예. 에, 토의할 시작에 시점에 있는 예. 단초가 논의의 것이다, 시작이다. 그렇죠? 논의의 네, 단초다. 네. 많은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증세하려던 꼴만 들켜버려서 다시 또 토해내는 세금을 더 손해보는 경우도 생겼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두 분은 많이 내셨어요? 저는 네. 거의 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세테크 그러시면은 이번 이런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테크가 아니라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정확하게 다들 이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금융기획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님 그리고 한국세무학회장이신 인천대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네, 금요일에 생생경제 퀴즈 있었죠. 오늘 문제의 정답은 2번 캐시백이었습니다. 당첨자는 8472번 외 여러분이 있는데요.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쏙쏙 머릿속에 다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홈페이지에 전문이 올라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